김밥이라는 이름값 톡톡히 한달까요? 보면 알겠지만 네 고기에 불고기에 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. 좀 이렇게 불고기 간 같으면 거의 뭐 간장 설탕 하잖아요. 근데 이 간장이 일반 간장이 아니야. 좀 이렇게 달콤한 딱 단다는 게 아니라 달콤한 이런 간장 맛이 나요. 물리지 않고 구수하니 맛있어. 먹기 편해서 맛이 좋아서 자꾸만 당기는 그 맛. 금세 한 줄 뚝딱하고 다음 타자 등장. 진짜. 굴백에 이어 대표 밥 반찬으로 말아낸 고사리 김밥. 고사리. 야, 진짜 이거. 한 입 넣는 순간 온 몸의 세포를 깨우는 그런 맛이라고요? 아니 말씀 좀 해봐요. 이 집 김밥집 아니에요, 진짜. 진짜 아까 불백 한 쌍이고 이거는 비빔밥 한 쌍이야. 아시다시피 이게 고사리는 사실 잘못하면은 식감이 안 살아나잖아요. 물렁물렁해지고. 근데 이건 지금 여들여들하는데 고사리 향이 팍 나요. 또 향도 고사리 향이 나가지고 그 맛을 확 잡는데요, 진짜. 야, 노포의 맛이에요, 진짜. 이거는 어떻게 삶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 솜씨가 아닌 것 같아, 내 느낌에. 아. 엄청난 내공의 깊은 맛을 간편하게 김밥에 담아낸 달인. 당장 만나봐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SBS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니, 어떻게 여기 나오셨어? 제가요, 생활의 달인 그 팬이에요. 그래요? 예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많이 뵙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돼지불백하고요, 고사리 김밥을 먹었는데 어우, 진짜 맛있더라고요. 돼지불백 한 쌈을 먹는 형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. 옛날 어른들이 하는 형식으로요. 그대로 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, 네. 시할머니께서 옛날에 등에 수락가 내기셨어요. 저기, 그 할머니께서요? 예. 어머니 할머니께서? 예, 예. 수락가 내기셨다고요? 예. 그래서 참 음식을 맛깔나게 잘하셨어요. 아~ 일반 김밥하고는 다르게 이제 가정식 백반처럼 해놓은 밥에다가 이제 김밥을 싸줘서 그런지 양념 같은 것도 훨씬 더 맛있고요. 아~ 진짜 맛있어요. 뭐? 여기 남자 사장님이 거진 불에다가 거진 황제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는데 맛있어요. 이게 김밥집에서 볼 법한 광경은 아니죠. 여기에 화려한 불쇼까지 더해지니 정말 김밥집이 맞나 헷갈리는데요. 푸짐하게 볶아낸 고기. 당근과 소금을 볶은 물로 지어낸 밥에 맛도 양도 화끈하게 불고기를 채웁니다. 김밥인 듯 김밥 아닌 김밥 같은 운동식당 역사상 최고의 맛과 비주얼을 자랑하는 김밥.